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두순 청세 주소 공개가 어려워서 현재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경찰과 법무부에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CCTV를 늘리는 것까지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인 만큼 출소에 따른 불안감이 큰데요. CCTV 설치를 늘리는 정도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국회 차원의 입법 대책, 1부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의 통문회입니다. 여기를 추미애 장관권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쿠데타 세력. 이 표현에 야당 의원이 퇴장하는 일도 벌어진 인사청문회 풍경 등 오늘 주요 이슈들 2부 기자 언박싱 시간에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고요.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 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여당이 추진하는 통신비 지급 방안의 대안으로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제안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논의 자체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2부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추석에 못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잉. 코로나 간 뒤로 몸 건강하겠다가 만나보자. 추석 연휴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민들과 향후님들을 대상으로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철 완도 군수는 차례상도 대신 마련하고 벌초도 지원하겠다면서 이동 멈춤 운동을 제안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3부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4부, 오늘은 830 정치 토크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추미애 아들 문제 관련 끝장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체와 함께 모십니다. 9월 16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합니다.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출소 후 행선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불안감은 벌써부터 상당합니다. 법무부와 함께 대책을 고민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두순이 어디로 간다, 벌써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던데 출소 후 어디로 간다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29조 2항에서 주거나 직업, 생활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출소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신고된 내용이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된 내용은 아마 법무부 직원이 어렵게 이제 사전 면담을 통해 가지고 면담한 내용이 일부 이제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거소를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는 안 했지만 면담 내용 중에 자기가 뭐 수감되기 전에 살았던 곳에 가고 싶다 아마 그런 말을 했나 보죠? 뭐 정확하게 확인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냥 뭐 계획은 아직 신고된 계획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더 불안감이 큰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 집 주소까지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과거에는 읍면 동까지만 공개하도록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거 너무 불안하다. 그 정확하게 그 성범죄자의 주소까지 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법이 2013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까지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서급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조두순 에 대해서까지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급은 안 되는군요. 근데 보호 수용 제도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이게 보호 수용 제도는 그 2014년에 법무부에서 이제 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 법인데요.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도 재범의 어떤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복귀를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재범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사회보호 수용 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이 법인데 당시에 이제 법무부에서 좀 추진을 하려고는 했었지만 인권위에서 좀 제동을 걸어가지고 예. 이 법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때 뭐 보호관찰 제도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중처벌과 소급 적용 문제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법무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제도가 형벌 이제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예.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그 선고를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처벌받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소급 적용하면 뭐 위헌 시비도 얽힐 수 있고 특별법 이해는 소급 적용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보호관찰이 그 이미 보호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 위헌이 나오긴 했지만 예.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뭐 과거에 그 위헌소원 나왔던 거는 막 절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소한 범죄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폭력 범죄나 아니면 아동으로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중에서 중상해를 입혔거나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이 아주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로 좀 제한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보호시설에 뭔가 이렇게 가두는 게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두는 장소를 어떤 시설이 아니라 예. 자택 내의 감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헌의 소지를 없애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인권위의 입장도 있고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일단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들었습니다만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당장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전자발찌는 당연할 테고. 네, 지금 20대 국회에서 1대1 전자 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전자발찌 감독을 이제 전담 요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뭐 여러 명을 감독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 재범의 위험성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어떤 그런 대상자를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보호 관찰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1대1 전자 감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법사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서 1대1 전자 감독을 실질적으로 좀 강화하도록 하자. 그래서 조두순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 관찰을 지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CCTV가 이 보호 관찰소에서 그 이 전자 발찌를 통해 가지고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서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CCTV 영상 관제 이 센터하고 보호 관찰소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여러 지자체 단체와 보호관찰소가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하는 이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대1로 감시가 가능하게 되면 뭐 최근에 전자발찌 끊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 걸 네.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1대1 전자 감독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1대1 그 감독만 살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1.5일에 한 번씩 계속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심리 치료 그리고 임상 심리와 관련된 면담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고 부과해가지고 재범의 위험성을 아예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거 언론 보도에 이 문제 나오기 전부터 그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추미애 장관한테도 뭐 전반적인 제도 개선 또 인력 충원 문제도 얘기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추미애 장관님께 1대1 전자감독 좀 확실하게 강화해야 된다고 좀 세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계속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소급표가 걸려서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전자장치 부착법의 제9조에 의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준수사항 부과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정 변경에 야간 어떤 특정 시간대만 외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야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들 통학 시간에 많이 다니니까 그때도 출입을 어떤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주거지에서 200m를 넘어서는 것을 막고 만약에 뭔가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곳을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고 보호관찰소 직원하고 함께 동행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엄격한 준수사항을 강화한 준수사항을 좀 개정 법률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 이 법률안은 소급표에 좀 걸리지 않고 조두순에 대해서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준수사항을 좀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도 논란이 되겠는데요. 인권위에서도 그렇고. 물론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무엇보다 재범을 막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또 아동과 청소년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법률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법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현안 좀 여쭤보죠.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의원 등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연속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 안 하니까 그럼 법이라도 바꿔서 시행하자 이런 뜻인데 당에서는 어떻게 마지노선이라고 잡아놓는 시안이 있습니까? 뭐 올 연말이라든가. 마지노선 뭐 이런 것. 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예. 사실은 이미 그 7월 15일 날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조차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위헌 시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법률의 위헌 시비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이고 예. 이미 제출되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사항을 해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수처와 관련된 출범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국회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이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군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해라. 결국 이 얘기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어놓아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으려고 이미 그렇게 좀 정치 공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뭐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함께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병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미복귀와 관련되어서 전혀 논란도 없었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틀 전인 이미 금요일날 복귀를 해야 될 금요일 시점에 미복귀와 관련되어서 탈령 신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현모 병사가 오해한 것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이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 공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야당에서 지금 뭐 막 이 합동수사본부 이렇게 꾸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다 대부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예. 결론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 특검이라든가 합동수사본부 꾸리는 것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거라고 전 생각입니다. 예, 국방부 압수수색도 최근에 검찰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보도를 보면 국방부 발표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병들이 육군에만 최근 몇 년간 3천여 명, 카투사에도 당연히 있었고 이렇게 되면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서병적만 특혜를 받았다 이런 논리는 조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지금 제가 육군 규정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육군 규정에도 사후적으로 휴가 복귀 후에 진단서나 여러 병가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규정 위반이다, 특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나갔던 휴가 일수나 이런 것들도 보면 병가를 쓴 다음에 연가를 썼는데 그게 한 2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병사들이 나갔던 평균 휴가 일수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특혜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국방부 자료를 이렇게 좀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한 24일, 20일 뭐 이렇게 나갔는데요. 위로휴가, 개인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막 각자 이렇게 나가고 싶은 그 일수를 붙여갖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병가의 연가를 자기 개인 연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연가를 붙여 나간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가 많이 이렇게 지휘관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만약 그게 특혜나 외압이 되려면 규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지휘관이 정말 특혜라고 할 수 있는 특별휴가 이런 것들 포상휴가 재량껏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 주지 않고 연가를 쓰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엄중식 교수 만나기 전에 기자 언박싱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최강욱 의원 재판이 어제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최 의원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그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와 아들 조 씨가 참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증언을 뽑아내려고 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어제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와 아들 조 씨 두 분 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정 교수의 재판이나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재판에서 최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질문보다는 정 교수나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그 혐의와 관련된 이제 질의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18년 발급된 인턴 그 지원서 내용인데요. 일단 확인서 내용.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최 의원 공소 사실에 없는데 그거를 물어봤다. 네. 그런 것은 결국은 다른 재판에 검찰이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가족 카톡 내용도 나오고요. 보면은 이제 지난 재판에서 그 최 의원 측에서 2018년도 인턴 확인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한 그 보도를 보신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예. 겁니다. 근데 이날 재판에서 이제 2018년에 발급된 인턴 확인서는 사실 공소 사실이 아니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보도는 최강욱도 조국을 버렸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파고들었는데요. 검찰의 질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2018년도에 발급해준 그 최강욱 의원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발급했는지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인턴 확인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이 재판 언제까지입니까? 네, 최 의원에 대한 재판도 이제 11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조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등 이제 1년간 대한민국을 떠들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이 11월, 늦어도 12월 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네요.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부터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청문회가 시작되고 거의 1시간가량, 한 45분 이상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이제 화해를 하면서 서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찰도 발생했습니다. 서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오딩이었습니까? 네, 홍 의원은 이날 이제 민간인 사찰을 공작했던 세력이 국회에 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면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 청문회인데 여기를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권으로 선정의 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 민간인 사찰 공작 쿠데타도 일으켰던 이들이 이제 그게 안 되니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다. 뭐 이런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예둘러서? 그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홍 의원이. 그래서 그 두 분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의심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을 지칭했다 이런 얘기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자, 신원식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신원식 의원이 당시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여자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의혹으로 의혹을 덮는 모습이 계속 보이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저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신원식 의원의 워딩을 잘 들어보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청탁을 하려고 하면 야당 대표니까 네. 뭐 원스타, 투스타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언론들은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을 왜 청탁으로 쓸까? 잠깐 이해가 안 돼요. 민원실은 그런 거 하라고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실은 원래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황희 의원이 그 민원실에 전화하면 나오는 그 멘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보면은 민원인도 우리 가족이니까 막 막말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저희가 항상 ARS 뭐 소비자 센터에 전화하면 나오는 그 워딩이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기계음으로 예, 이게 다 녹음됩니다. 네. 막말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 녹음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전화하면. 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청탁을 하느냐 이 말이겠죠, 황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오겠죠.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수요 집회에서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의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공소사실과 가운데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 쉼터 소장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기로녹 할머니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예, 기로녹 할머니 이야기는 아마 준사기 문제일 것 네. 같은데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기소된 것보다 불기소되는 게 훨씬 많은데 네. 일단 우리 언론은 다 기소된 것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비춰진다. 네. 뭐 그런 잘못된 보도다라는 지적도 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불기소된 많은 것들 중에서는 우리 언론이 굉장히 크게 썼던 의혹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안성 쉼터 뭐 예. 싸게 팔았다는 의혹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네. 불기소가 됐는데 그럼 과연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이 문제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부실 수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애초에 제기됐던 대부분의 의혹이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검찰의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계속 정 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그게 정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소장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정 의원의 과거를 탈탈탈 털었다라는 점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예. 이게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고 왜 돈을 받았냐 이거잖아요. 예, 이게 근데 사회 상규상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50여 번 빌려주고 9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보면은 정말로 벌금형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막 사회를 흔들만한 거악 이런 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의원과 친분이 있는 그 활동가들이나 뭐 시민들이 와서 여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돈을 내고 갔다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만약에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정의원에서 50여 회 대여를 해줬다면 검찰은 아마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았을까? 그거 되게 어려운 아닌 건데 그냥 공짜로 빌려줬으니까 이거는 네. 정의기억연대 단체에 눈을 끼쳤잖아요. 손해를 끼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조금 무리였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법적의 시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 저는 그 준사기 부분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게 그 작년 1400차 수요집회를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공소장에는 2017년도부터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기로녹 할머니에 대해서 뭐 준사기 그래서 그 받은 돈을 착복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길할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네. 정의기억연대에서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을 소위 말해서 뭐 안 좋은 말로 꼬셔서 네. 기부를 하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준사기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그 길어녹 할머니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 자체에 대한 사실 모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할머니가 1400차 그 수요집회 여성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활동가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치매가 아니다. 예. 그래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활동가분들이 일지에 써놓은 내용들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는 의문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서 범죄 사실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그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의 그 이모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구속영장에 포함됐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요. 지금 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삼성 측은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건 뭐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 하나만 더 살펴보죠. 을왕리 치킨 배달 사건, 사망 사건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새 국면을 맞았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치킨 배달하는 50대 가장을 이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케 한 그 이제 가해자가 동승자에게 내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입건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분, 그러니까 그 문자를 받은 분은 경찰서에 가서 자기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범행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윤창호법 방조죄도 적용하겠다. 이게 경찰 생각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 방조죄가 이제 적용이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정박싱은 이 정도로 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날씨도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에 대비해 독감 예방접종에도 관심이 큰데요. 정치권에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당과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코로나 상황부터 좀 여쭙죠. 며칠 동안 어쨌든 100명 이하로 국내 발생률은 그랬었는데 오늘 약간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려는 하고 계시죠? 네, 뭐 그 8월 들면서 한동안은 뭐 3, 400명 이상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생겼었는데요. 예. 그때 지역사회에 퍼졌던 감염 전파가 지금 이제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대구 경북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한번 이런 그 비교적 그 유행이 큰 게 오고 나면은 정리가 되는데 한 8주, 10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계속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걱정은 지금 기준을 지금 확진 환자 발생하고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그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기준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 지금 2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전파가 차단이 될까 이런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 2.5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좋은 효과랄까요? 그거는 좀 조금 더 있어야 나올까요? 일단은 그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보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 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실제 방역 수칙은 2.5단계 또는 2단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과연 충분하겠느냐라는 논란이 좀 남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적용하고는 2단계라도 충실하게 적용을 하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추석 때 전국에서 뭐 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추석 끝나면은 감염자가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던데요. 네, 지금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보면 뭐 어떤 형태로든 이동이 늘어나고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 비례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동량이 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추석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확진자가 또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깜깜이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그 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 우리 역학조사의 역량이 단기간에 이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아하. 여전히 보충이 되고 있지만 예. 경험이 많은 역학조사관은 좀 부족하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생기면 짧은 기간 동안에 전파 경로를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충분히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실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다 합치면 한 20, 30%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사회 내에 상당히 많은 전파가 퍼져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본인이 확진이 됐는데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아직 좀 부족한 정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 국민 대상으로 한 항체 조사율을 보면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낮게 그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모르게 넘어간 그러니까 무증상 상태에서 특별히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간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는 예. 좀 적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독감 유행 계절이 다가왔으니까 이거 동시에 이렇게 유행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증상만으로는 그 코로나19하고 독감 또 단순 감기를 구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독감, 인플루엔자가 매년 유행하는 형태로 유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고 또 감별 진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 독감과 코로나19가 증상이 비슷하니까 이 만일 기침이나 발열이나 이렇게 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검사부터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제 상황이 좀 그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예. 그 몸이 안 좋고 특히 열이 나면서 그 감기 증상 같은 것이 있으면 하루 이틀 좀 집에서 좀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독감과 코로나19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지금 그 호흡기 안심센터라고 해서 예.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만 진료하는 곳들이 좀 큰 병원에 보통은 이제 붙어 있는데요. 예. 여기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앞으로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게 전국에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쪽으로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으면 조금 쉬어라 집에서 하루 이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접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맞히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독감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 보통은 전년도에 그 다음 해 년도에 맞을 것을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 한 5, 6개월 정도의 그 생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뭐 실제로 독감 유행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자국민에게 접종할 독감 백신을 과연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느냐. 예. 이것도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구매를 빨리 진행하기도 어려워서 이 부분도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게 3천만 병 분량이고요. 여기서 그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이 무료 접종 대상이 한 1,900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 1,900만 명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먼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시기를 좀 더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1,000만 명 정도에 대한 그 공급분이 이제 그 무료 접종 공급분에서는 제외가 된 부분인데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들이 상당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무료 접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연령별로 조금 더 그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을 좀 넓히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충분히 그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접종에서 제외되는 그 연령층이나 또는 인구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플루엔자를 그 개인이 접종할 때는 이게 보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 국가 단위에서 접종을 하고 관리를 할 때는 인플루엔자 정도의 그 전파력을 가진 질환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30에서 40%가 항체를 갖게 되면은 큰 유행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천만 명분을 맞추고 그 중에 50%가 항체를 갖게 되면 전체 인구의 한 30% 이상은 항체를 갖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접종 시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언제 맞으면 제일 좋을까? 보통은 인플루엔자가 이제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 달 하순부터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면 적어도 2주 이상 지나야지 보호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11월 첫째 주까지는 다 접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3주, 4주 내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그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정보가 개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백신이 실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냐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백신 그 개발 과정과 또 이것들의 그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보면 그 정보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 또 일부 정치권에서의 그 발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선거를 앞둔 미국 대통령의 그 발표 같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상연구나 삼상연구 결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백신 접종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것은 좀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그 러시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백신도 비슷한 겁니까? 네, 지금 뭐 러시아도 이상 3상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어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네요. 하루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교수님 인터뷰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비대면 추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완도군은 귀성 또 역귀성을 자제하자는 이동 멈춤 운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신우철 완도군수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군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에서 네.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완도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군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그 발열체크소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섬에 입도하는 것을 통제를 또 했을 뿐 아니라 안심숙소를 운영하는 등의 우리 군만의 그 차별화된 방역활동을 정말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청산면의 80대 부부께서 병원 진료차에 서울 딸집을 방문한 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지난 8월 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의 이제 검체를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의뢰를 했고 다양하게 그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예.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완도는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예,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할 텐데. 그래서 아마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완도군에서 이동 멈춤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구수님 아이디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동 멈춤이 어떤 것이죠? 네, 이제 우리 말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요. 예.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그 웃음꽃이 피는 그런 풍족한 명절을 보내시면 정말 좋겠지만 예. 이제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하게 돼서 예.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예. 그러나 하지만 지난 여름 휴가 때나 그 연휴 때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그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추석 명절 때 인구의 대이동이 그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동 자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완도에 계시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그 손주들도 한번 보고 싶어 할 텐데 좀 아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결정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동 멈춤 운동을 시행을 하기 전에 혹시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지금이 이제 코로나19 재유행의 그 가능성이 대단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추석 때 그 이동을 좀 멈추고 그런 확산세를 막아야만이 금년 연말과 또 내년 설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그 예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다행이네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예. 현재적으로 예.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그 대부분이에요. 아, 그런 의견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완도군에서 자식 노릇까지 대신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초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벌초 대행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고향이 못 오시니까 벌초를 못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향을 못 와서 벌초를 못 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그 산림조합과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섬에 외딴 섬이나 이런 데는 이동 거리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곳은 또 그 지역의 농협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18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산림조합에서 벌초를 하게 되고 섬 지역은 농협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디로 신청하면 돼요? 이것을 읍면 사무소에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은 읍면 사무소에서 구분해가지고 산림조합과 농협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비용은 안 받으십니까? 비용은 일기당 아주 많이 할인해서 예. 4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민간의 대행 서비스 맡기면 얼마 정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10만 원, 15만 원 하기도 하죠. 상당히 할인으로 군에서 해주는군요. 굉장히 예.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게 좀 많이들 알려서 신청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완도가 섬이니까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또 멀리 사시고 계신 가족들이 오시면 지역 경제가 조금 활성화될 텐데 예.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지역 경제가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난 14일 날에 이제 제가 추석 선물은 지역 상가에서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하면서요. 예. 그 상인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용국이 없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귀성객들이 줄어들게 되면 더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멈춤 운동에 이제 병행해가지고 고향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추석 때 이제 선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그럴 때 지역에서 상가에서 좀 구입해서 그렇게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또 할 수 있으면은 구매하면 좋을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군의 그 쇼핑몰인 그 완도군 이숍과 그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아주 우수한 전복과 김역, 다시마, 멸치 등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수산물 세트를 15%까지 할인해서 지금 구매할 수 있도록 15% 할인 판매를 하거든요. 예예. 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완도 특산품이 김, 미역, 전복, 다시마, 멸치 이런 거 모양이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보고 싶은 자식 손주들을 대신해서 직접 자식 노릇까지 해준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거 벌초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들은 손주들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좀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좀 다루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식분들한테 보내거나 손주분들한테 동영상을 전송을 해주는 것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이제 추석 명절에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추석 명절 음식을 우리 완도군에 있는 행복복지재단에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날 드릴 계획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도가 고향이신 분들과 완도 주민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추석 명절은 풍경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저도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번 추석 때는
최대한 이동을 이렇게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철 완도군수였습니다. 수요일 4부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장관 아들 후보 토론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근택 변호사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의혹 해명이 다 됐다 이런 의미입니까? 더 이상 뭐 아니 뭐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논란이 처음에 굉장히 많았고 언론 보도들이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많을 때는 뭐 1,000건 이상 하루에 보도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오늘 아마 제가 기자회견 그 국민의힘 기자회견 봤는데요. 내용들이 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더라. 예. 그걸 보면 아마 뭐 지금 정치 공방은 굉장히 국회에서 뜨겁긴 한데 예. 뭔가 새로운 의혹이라든지 이런 예.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논란은 뭐 종결 수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뭐 이 책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텐데 예.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의혹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이 복귀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복귀라고 이제 당직사병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저는 추 장관 아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해지는 것이 이제 곧 돌아가겠다라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를 복귀하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때 복귀 대신에 결국 나타난 건 대위였다. 요 증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정확한 그 개연성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풀어 설명하면요. 만약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라는 것이 만약에 연장이 된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당직사병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지금 미복귀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이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나 휴가 연장됐다. 그런데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으로는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대위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해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발로 안 할 수 없는데 계속 다운 얘기인데 그렇죠. 그 당직 사병 얘기로 이게 시작된 일입니다. 예. 육본 마크를 단 잘 안 안 봐본 정체 불명의 모르는 대위가 와가지고 예. 지시했다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 나왔죠. 모르는 대위가 알고 봤더니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예. 육본 맞고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아마 장교들은 한국 군복 입고 이게 이제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본 마크도 단 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얘기처럼 저희들은 이 당직사병 그 당직사병하고 통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당직사병을 진술로 한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엔 김도읍 의원이 그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하나 공개하셨어요. 예. 뭐 이게 보니까 휴가 명령, 부대 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 병무청 기록 다섯 개나 근거를 제시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마지막 휴가가 27, 28, 29 날짜는 좀 다르지만 그때까지 어쨌든 서류상 처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 예. 요게 잘못된 거는 뭐 저희들 탓은 아니지만 이 다섯 가지 근거 서류상 봤을 때 어쨌든 27일까지는 휴가한 건 맞다. 근거가 있는 거니까 서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그거는 우리한테 물으면 안 될 일이죠. 우리가 이거를 뭐 부대 면담일지나 면담 기록을 서병장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이준석 최고가 제기한 의혹은 어쨌든 현병장의 주장이니까 네. 그건 뭐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변호인 측 그러니까 바로 현근택 변호사 측 반응을 보면은 예. 뭐 언론에도 몇 번 이제 그러면 이제 현병장이 결국에는 그 서일병에게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많은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전화를 한 일 자체가 없다라는 해명은 여러 번 뒤집혔어요. 이제 추미애 장관 쪽에서 사실. 그리고 전화를 내가 하지 않았다, 남편이 했다, 남편이 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등등으로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현병장이 결국에는 전화해가지고 그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복귀하라고 종용했을 때 왜 나 휴가 중이다라는 말을 안 했는 것이냐. 예. 이거는 전화했다는 사실이 맞다고 만약에 나중에 드러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은 내가 휴가가 연장된 사실을 오히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그럼 휴가가 연장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지금 뭐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지만 전화 받은 적이 생기면 바로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도 현병 장관 당일날 당직을 서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25일 아, 그거는 23일날. 예. 23일날 당직이 아니고 25일날은 현병 장관과 통한 게 없다는 거고요. 지금 얘기처럼 그러니까 그 현병 장관 진술이죠. 예, 예를 일단은 들어서, 진술이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라는 걸 쓸 수 있고 결국은 자꾸 이제 사후적으로 이 결국은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 이분 이 현병장 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병장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런데 그 지원대 장교 여기 지금 지원반하고 지원대 거리가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시로 가면은 업무 보고도 해야 되고 뭐 보통 이제 교육도 받는 사람인데. 거기에 장교가 몇 명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대대급이 아니라 그 장교가 세네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 그런 대위는 대위를 모르는 대위다라고 할 정도면 제가 보기에 이분이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짐작해요. 아, 그런 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서 당직 사병이라고 하는데 병사는 당직을 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당직 사병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간부들만 당직에 서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특수편제 그러니까 예비군 대대라든가 가출사들과 특수편제에서는 이 간부들이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병사가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편의적으로 당직사병이라고 부르는데 당직병이 당직을 쓰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간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그걸 그냥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지금 검찰 조사 때 대면했는데 아는 사람, 아는 간부인 것 같다. 내가 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뭔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태경 의원이 또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던 거 이 일반인이었으면 과연 전화로 휴가가 연장이 가능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그러니까 특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된 사람들이 정상인가 아니면은 연장이 안 된 사람들이 정상인가라고 네. 했을 때 원칙대로 하면은 연장이 안 된 게 원칙대로라고 정경두 그 장관이 답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추미애 장관 측 아들의 지휘관은 배려가 많아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그 연장이 되지 않은 동일한 상황이 있었던 다른 장병은 배려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해 가지고는 배려가 많았고 지휘관이 그리고 나머지 일반 똑같은 어쨌든 4일 정도의 어쨌든 휴가를 지내고 나머지를 이제 연가로 처리하게 지시받았던 그런 다른 장병 같은 경우에는 배려가 부족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그럼 배려가 많은 게 그 원칙대로인 거냐 배려가 적은 게 원칙이냐 그랬더니만은 배려가 적은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혜 논란으로 불거져 이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군대에서 중대장 생활을 해서 휴가철을 많이 했는데 진짜 방송에 나와서 수백 번 더 얘기했는데 급한 경우는 하거든요. 전화로 먼저 처리해서 나중에 서류 갖추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자료도 보면 우리 나왔잖아요. 한 육구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가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카추사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의 군 경험을 근거로 얘기하죠. 옛날에는 절대 전화로 어떻게 연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최근에 그렇지 않고요. 실제 육군 자료에 의하면 4년간 한 3천 건이 넘는다 그렇게 한 게 그러면 4년 동안 3천 건이 넘으면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 공식 통계상 기록인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통계가 안 잡힌 걸도 많이 있을 많겠죠. 수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며칠 가거나 이런 거는 결국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군 생활 경험만으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혜를 준 것처럼 주장하는 건 저는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군필자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나 일반 한 4, 50대 군필자들이 당연히 특혜다라고 하는 거. 저도 뭐 한 20여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옛날에는. 이건 네.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화로 네. 연장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아마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요즘에는 군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지금 많이 바뀌었다. 군의 자체가. 그렇죠.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네. 군의 부모가 전화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오늘도 아마 나왔습니다만 밴드도 만들고요. 밴드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소통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하죠. 부모가 어떻게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뭐 휴가 문제 아니면 뭐 훈련 문제 얘기해?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바뀐 지 오래되는데 본인들이 예전에 군생활 때를 경험만으로 판단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군대에 미복귀해서 난리가 났다. 이거는 이제 그 현 병장의 주장이었고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다른 라디오에서는 또 그때 부대 동료가 난리 난 적도 특혜도 없었다라는 또 반대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래서 비신공공으로 가는 양상이니까 좀 더 지켜보고 이 현병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익신고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권익위원 답변이라는 거는 군에서 일어난 일은 안 되고 민간에서 일어난 일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을 그렇게 규정해버리면은 군 관련 비리의 제보는 그럼 군에다 하라는 것이냐 군 검찰에다 하라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항에 대해서 권익위도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제 실무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당연히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경로가 뭐 처음에는 언론을 통했느냐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통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두 군데 경로를 다 지금 현병장은 통해서 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물론 이제 법상 요건이 되냐 안 되더라도 중요하지만 280개 법에 해당되냐 아니냐 그걸 따져봐야 되지만 사실은 이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법의 기본적인 거는요. 공익제보했을 때 피해를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분이 아마 이 보호조치를 한 것도 자기가 뭐 익명성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는 건데 본인이 한 뭐 7달 전에 이미 방송에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논란이 계속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고 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 공익제보보호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됐을 때 한번 제보를 하고 나서 이걸 막 언론에 뭐 나오거나 야당의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어째 처리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단계는 이미 벗어났다라고 봐요. 근데 뭐 TV조선이죠. 언론에 이미 실명과 얼굴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여당 국회의원이 다시 한번 실명을 언급하면서 뭐 공동정범처럼 얘기한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모든 이야기는 민주당의 논리로 반박이 가능한 게 예전에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명을 스스로 제공하고 얼굴을 내보이면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윤지호 씨는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민주당이 공인해줬어요. 그리고 그분 국회에 불러다가 여러 가지 증언도 듣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분 숙박하는 호텔과 그리고 또 교통비용은 다 대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윤지호 씨 뭡니까? 그거야말로 허위 폭로에 가까운 것이었고 사실 그거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분 출국해가지고 한국 경찰이 이제 수사하려고 하는 사안에 협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보는 눈이 없는 건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확장적으로 윤지호 씨까지 포함해가지고 공익제보자의 범위에 넣어가지고 다른 언론사 이제 대표 일가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공익제보자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가지고 이 사람이 뭐 TV에 먼저 얼굴이 나왔으니까 안 되고 이름이 나왔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논리로 민주당 공격하기 너무 쉽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꼭 뭐 방송 듣고 있으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분이 얘기한 아까 얘기하는 6번 마크를 단 모르는 대위가 와가지고 지시했다. 이제 그걸로 어찌 보면 이제 몇 달 동안 이 어찌 보면 뭐 국회 언론 모든 분들이 예, 난리 난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의 뭐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고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근데 이로 인해서 발생한 그동안 이게 쭉 다 나온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고 말겠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야당에서 그걸 받아서 계속 의혹제기를 했고 언론에도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저희도 사실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전에 그러면 진작 그런 얘기해야지 지금 팩트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모르는 대위도 아니었고 6번 마크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그다음에 25일 날 난리가 났거면 23일 날 24일은 더 난리가 났겠죠. 복귀가 안 됐으면. 그런 게 드러나고 있고 계속 같이 부대에 근무했던 분 저도 사실 제법 많이 들어요. 거기 간부들 얘기 들어보면 납득이 안 간다. 이 현 병장 얘기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본인 어떤 개인적인 경험만 가지고 이 진짜 모든 나라의 언론 국회 이걸 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과연 합당한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는 져야 된다고 봐요. 예. 저는 지금 이제 결국 추미애 장관 측에서 결국은 이 사안에서 해명하는 과정 중에서 둘 중 하나였어야 된다 봐요. 뭐 사실관계를 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한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관계를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부정하면서 그중에 부정했던 것 중에 본인들 틀린 것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걸었느냐 마느냐 그거 이전에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한 부분이고 전화를 걸었느냐 말았냐에 대해 가지고 말이 바뀌고 있고 추미애 장관 이제 내외가 중에 한 명이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기록은 남아 있는데 나도 건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는 물어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태원 살인 사건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했겠죠. 아니면 오늘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 신원식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은 남편 이름을 대고 여성이 전화했다. 그 여성은 또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지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원식 의원 그 오늘 발언도 봤는데요. 아마 그전에는 아마 기자회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형사 문제로 갈 수 있는 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마 기자회견을 했으면 법적 조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사 중인 압수수색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기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 여자분이라 그래서 마치 이게 추미애 장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지원단장 인터뷰 때도 보면 마치 뭐 모르는 사람 익명의 제보자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단 말이죠. 저는 신원식 의원의 이런 정치 공작을 그만둬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그러면 방금 이준석 최고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불법성을 가지고 논쟁을 삼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부도덕 혹은 태도에 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까? 우선 첫째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이제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굉장히 많이 봤지만은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통장에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어요. 하지만은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되는 최순실이 어떻게 했다는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법적 책임들을 지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그러면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직접 전화를 했느냐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에게 호가호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대리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일부 증언처럼 보좌관에게 아들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이런 권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처분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법성 이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합니다. 이 태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소설 쓰고 있네부터 최근에 다소 이제 좀 다소곳해진 모습까지 태도 변화가 많았던 것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그걸 따로 또 지적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처음에 전화한 적 없다 그랬던 보좌관이 지금은 이제 아들의 부탁을 받아서 전화했다는 것까지 이제 본인들이 시인한 거거든요. 어디까지 말이 바뀌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제가 불법성을 언급한 거는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에 물어본 건데 이 결국은 불법성이라 하면 김영란법 위반인 거잖아요. 청탁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그렇다면 이 김영란법 위반 가지고 국방부를 압수수색할 정도인가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녹취 파일의 존재가 이제 다시 한번 언론에 회자되면서 그 증언이 나오면서 그걸 압수수색하게 된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논란 자체 전화를 했느냐 말았냐 논란 자체를 키운 게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전화한 일 없다고 했던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통해 가지고 신뢰도를 깎아먹은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압수수색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당연히 뭐 추장관 쪽에서는. 민원실에 전화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렇죠. 민원실이라는 건 그런 거 전화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민원실의 멘트가 오늘 공개됐잖아요. 2013년도 네. 보니까 아 이게 녹취됩니다. 녹음됩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녹음되는 데다 대고 아이고 우리 아들 뭐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절차를 문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의를 과연 그럼 뭐 누가 했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소설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건 어쨌든 그 상황 설명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뭐 고발한 처음에 이제 탈영이냐 뭐 공무집행 방해냐 이런 걸 고발했는데 그거는 뭐 될 리가 없고요. 저는 아마 청탁금지법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이게 그러면 아 그 절차 문의 이런 게 과연 정당하냐 안 하냐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제가 보기엔 근데 뭐 논란의 핵심 과연 민원실에 연락하는 게 이해 못할 정도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예. 근데 검찰이 지금 조사를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이 최고 만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있을 테고요. 예. 다만 이거는 이제 검찰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사실 저희는 속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윤미향 의원 건을 한번 보십시오. 예. 윤미향 의원이 이제 몇 달 전에 수사 들어갈 때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해명을 들어보니까 문제될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서부지검에서 어제 이제 검사장 명의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6개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그때 윤미향 의원에게 공인 문제 없음 마크를 달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소되는 걸 보면서 이게 결국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제가 보기엔 뭐 윤미향 사건하고 이 사건은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야당에서는 뭐 군검 합동 수사본부 처음에 이제 특임 검사 얘기하다가 예. 특임은 이제 검사비리니까 안 되고 특검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군검 합동 수사본부 정도 할 일인가?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 정도 규모 되면 뭐 지난번에 탄핵 그 문제 아 탄핵이 아니라 이제 그 쿠데타 관련해서는 했었는데요. 좀 거대한 군납 비리도 아니고 더구나 저는 오늘 좀 걱정스러운 게요. 오늘 김대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서류들이 잘못됐으니까 이 당시나 아니면은 지금 있는 군인들을 다 고발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어떤 문제가 있어 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 현지 군인에 있는 사람들을 야당이 다 고발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군의 어떤 사기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군부대에 있는 분들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고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검찰의 결과가 나오면 믿을 거냐라고 여쭌 거는 결국 국민의힘에서 오늘 군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근데 냉철히 따져서 이게 정말 군검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할 만한 사안인가?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검찰에서 지금 8개월이 예. 지나기 전에 빨리 국민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어떤 국민이 본다 하더라도 동부지검의 지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장 차장 수많은 인사들에 대해서 사실 뭐 여기에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이 인사 조치를 빈번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진정성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결과의 합리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거든요. 저는 오비일학이라고 추 장관이 그런 인사들을 하면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특임 검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까? 사실 특임 검사라는 것의 이제 그 가동의 이제 원리를 보면은 결국 검사의 비리 또는 검사의 예. 어쨌든 그 신실성 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발동하는 것인데, 저는 그 이전에 동부지검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와야 된다.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원활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 가지고 빨리 이제 공보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특임검사 꼭 필요하겠냐는 여론도 비등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의 동부지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수사속도가 미진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사를 빨리 해달라는 건 아마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저희들은 오히려 예. 이거를 더 오래 끌은 게 아닌가, 검찰이.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예.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걸, 왜냐면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어찌보면 대립관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도 사실 수사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오히려 또 끈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야당도 검찰을 못 믿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못 믿고 그런 사인 같아요. 저희는 동부지검을 못 믿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검찰의 결과보다는 내용만 괜찮으면은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관계 오늘 저 현 변호사의 대화 사이에도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직 사병이 과연 그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했느냐? 예. 저는 이제 전화했다는 현 병장 말을 신뢰하고 이제 예.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고 현 변호사는 전화한 일이 없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전화한 일이 있으면 우선 여기서 검증할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 건으로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혹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거야 뭐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번 정부의 특성상 이것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고 여론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결코 추미애 장관 사퇴를 먼저 꺼내진 않을 것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런 걸 뭐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파헤쳐가지고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지겠습니다. 예. 자,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아니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요. 안 아픈데 뭐 병가를 간 것도 아니고요. 좀 절차상의 서류 미비가 저희 책임은 아니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뭐 사태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논란은 저는 뭐 곧 종결되겠다라고 봐서 물론 뭐 지금 약간 얘기처럼 뭐 공정의 문제냐 아니면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좀 카츠사의 특성도 좀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민주당이 이거를 뭐 불을 끄고 싶은 생각이냐 불을 지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게 그 오늘도 보면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이제 그 안중근 의사에 비교해가지고 논평을 냈거든요. 이게 무슨 개인이 방송 나와서 말실수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으로서 원내대변인이 안중근 의사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무슨 특공부대에 있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전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안중근 의사랑 왜 비교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추 장관 관련해서 사퇴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최근 여론조사 있었는데 뭐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왔던데 한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이런 여러 가지 아들의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뭐 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죠. 야당이. 어찌 보면 정치 공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뭔가 이제 익명의 제보처럼 했는데요. 그 논란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것 같고 이게 아마 20대, 2030 젊은 분들한테 먹힌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물론 약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결국은 사실관계 팩트체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용이 확인되면 충분히 뭐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 보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의 그 서면 브리핑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오늘 그 말씀 마치고 싶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라고 논평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군대를 갔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근데, 뭡니까 진짜 아니, 이게. 무릎 아픈데도 불구하고 군대 갔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거의 안중근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네. 그 민주당 측에서는 뭐 몸이 아파서 안 가도 되는데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최고 지적대로 정부적 판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발언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라든가 뭐 저 항의 의원의 발언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려다가 조금 많이 나간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은 도와주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스탠스가 어떤 때는 조금 거리를 또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돼서 적극 보호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결국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아까 험담을 했던 황희 의원도 그렇고 본인들이 윤지호 씨한테 했던 만큼만 현병장한테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발언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윤지호 씨 둘러싸고 다들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윤지호 씨에게 그 자기들이 싫어하는 언론사 일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 호텔방 주고 무슨 뭐 비행기표 주고 이렇게 했던 것에 비하면은 현병장은 왜 단독범인이 공범인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원칙 중에서 형평이 완전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꾸 뭐 윤지호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어찌 보면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언론하고 계속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언론에서 잘 안 받아줘요. 안 쓰고. 저는 그래서 요즘 어찌 보면 전화를 잘 안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만 이제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야당이나 어떤 일부 언론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건이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다 문제 없는 거다 그리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아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지적하시는 분들의 말도 틀리지 않다. 저는 형병장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문제 나오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아 나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정치적 목적이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신원식 의원도. 어찌 보면 그 한계선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폭로로 정치적인 이용을 할 때는 하다가 마치 이제 가니까 뭐 아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이준석 최고 유미향 의원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것 중에 또 대부분 불기소한 것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건에 관계해서도 지금 재판에서 뭐 무죄 나온 것도 몇 개 있는 상태고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보고는 아직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의혹만 있는 상태고 언론에서 그 굉장히 좀 의혹을 좀 부풀려서 논쟁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나오는데 뭐 그거는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그 탄핵 시기에 나왔던 그 다수의 기사들을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전혀 허위인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광란에 무슨 뭐 성도착 파티를 벌였다부터 해서 마약에 쩔어 있었다 무슨 구슬 계속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지금 와가지고 뭐 책임을 지우려면 책임 지울 수 있겠지만 누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또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들은 서로 검증해가면서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에 노력을 기여해야 되는 것이고 예.
다만 그 가짜뉴스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특정 진영만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 가지고도 분명히 언론사에서 뭐 예를 들어 본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썼던 기사들은 모르겠지만은 만약 윤미향 의원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없던 사실을 날조에 썼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저는 이번에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도 아까 현병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굉장히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위 얼굴을 못 알아본 게 무슨 죄인가 뭐 이런 거. 앞으로 국민들은 잘 설명한다면은 법적 조치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공익제보자의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6번 마크를 단 정체불명의 모르는 대위가 와서 했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퍼져나갔냐면요. 언론이나 야당에서 육군본부에서 왔다. 예. 그다음에 뭐 육군본부에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아니면 뭐 용산에서 그까지 갔다. 뭐 심지어 뭐 지역대 헌병대에서 왔다. 라는 얘기까지 야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지금 추측을 한 거죠. 기사도 엄청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아니면 야당 의원이 아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의혹만 제기하고 책임은 안 진다.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대 샀다고 광란에 성도착층 파티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사건하고 관계없는 사건. 두 분 다 언론 개혁에 앞장서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